자, 볼까요? 자, 파트너십은 저번에 동반자 관계 뭐 그거였지? 준이 언제야, 준? 2월. 6월. 그치? 자, 그 다음에 탭트는 탭하다, 두드리다, 뭐 이거예요? 치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2 보는 거야. 자, 우리 저번에 했더니 뭐야? 케이스 1이 뭐야?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둘이 어떻게 잘 합쳐가지고 뭐야? 큰 일을 이뤄낸 거죠? 그래서 로자 파크랑 마틴 루터 킹. 알겠어? 복습 잘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케이스 2는 비즈니스 관계래요. 그죠? 사업 관계. 자, 그래서 언제야? 1975년 6월 29일에 해석 적으세요. 1975년 끊으면서 적어보자. 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자 탭터 퓨 키즈 어떻게 돼요? 스티브 워즈니악 사람 이름이야. 스티브 워즈니악은 몇 개의 키를 두드렸다. 자, 어디에 있는? On his keyboard. 그지? 그의 키보드에서 몇 개의 키를 두드렸다. 자, 그리고 appear 같은 뜻이 뭐예요? 나타나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자, 그리고 자, letters appeared on a screen. 자, 뭐가? 글자가 스크린 위에서 나타났다.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ppear는 나타나다 라고 할 때 뭐 신경 써야 돼? be PP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지? 자, 나타나다니까 발생하다, 발생되다 해석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지? 근데 자동사라서 be, PP 안 쓴다. 이거 그냥 암기하는 거니까 그냥 써놓고. 자, 그 다음 create가 뭐죠? 창조하다, 만들다 이거야. 자, personal computer는 우리 PC라고 하잖아, PC. 그 퍼스널 컴퓨터야. 그게 뭐야? 개인용 컴퓨터. 이제 자, 올라오 몇 형식 동사? 올라오 뜻이 뭐죠? 허락하다. 우리 몇 형식 동사야? 오형식. 그래서 뭐 온 거예요? 투 부정사 온 거죠. 그지? 자, 그다음에 이거는 동사로 쓰인 거네. 타입이 우리 타이핑 한다고 하잖아. 그지? 타자를 치다 뭐 이런 뜻이죠. 치다. 키보드 했고 리절트가 뭐예요? 리절트. 결과. 그지? 모니터 알죠? 그다음에 simultaneously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자, 그럼 여기까지 먼저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는 이때 저스트는 막 하면 돼. 그는 막 자 뭐를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지? 거기까지 먼저 적어주세요. 그는 막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다. 근데 어떤 컴퓨터야? 관계대명사네 동사 나온 거 보니까 그지? 자, 뭐 해주는 컴퓨터요? 누가? 사람들이. 네, 의미상의 주어 사람들이 자, 뭐 하도록? To type on a keyboard. 타자를 치도록 허락하는 컴퓨터. 그지? 여기까지 먼저 적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사람들이 키보드에서 타자를 치도록 만드는 아니면 허락하는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잖아. 밖에 비 와? 아니요. 거의 놀다 왔구만. 딱 보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end가 나왔잖아. 근데 지금 C가 나왔네요, 동사. 그치? 그럼 얘가 B라고 했을 때 A가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allowed? 그래. 헤드? 헤드는 아닌 거지. 헤드네, 헤드. 헤드잖아. 맞아요? 어, 아니잖아. 헤드니까. 네. C니까, C랑 병렬될 수 있는 게 뭐예요? allowed 왜 안 돼? 저 과거잖아요. 응, 과거니까. 그래. 그러면 C 찾으면 되잖아. 아, 투 타입. 그래, 투 타입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앞에는 뭐 있는 거예요? 투가 있는 거죠. 그치?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동시에 어디에서 어디서 뭐를 결과를 보도록 해주면 되죠?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 키보드에서 타입 타자를 치도록 하는 것을 했으면 여기도 그렇게 적으면 돼요. 되죠?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한 번에 하면 어떻게 돼? 자, 그는 사람들이 키보드에서 타이핑을 치고 and 고 동시에 모니터에서 결과를 보도록 허락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막 만들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 헤드PP에다가 시제라고 하나 적어놓고 지금 봐봐. 요런 것도 요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과거죠. 근데 이거를 만든 건 언제야? 더? 과거. 그러니까 뭐 어떤 시제 쓴 거야? 과거 완료. 헤드 PP. 오케이? 뭐하고 왔길래 졸려. 눈이 풀렸어. 눈이 풀렸어. 렌즈를 못 빼는 거. 아, 렌즈를 못 빼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이거 수거예요. At the site of. 수거 적어놔. At the site of 해가지고. 사이트 오브 모모를 보고 라는 수거야. 사이트가 원래 시야 이런 뜻이지. 명사로는 그래서 그냥 모모를 보고. 자, 브릴리언트는 뭐예요? 뛰어난 이런 거야. 그리고 뭐 어떤 때는 이제 총명한 아주 그런 뜻도 있어. 자, 디바이스가 뭐지? 장치 알겠어? 장치. 자, 그 다음에 suggest는 뭐예요? 제안하다. 그리고 startup business는 사업을 시작하다. 그치? 자, 그러면 자, 뭐를 보고? 그래, 뛰어난 장치를 보고. 그치? 그 뛰어난 장치니까 지금 그 장치가 뭐야? 위에 컴퓨터 이렇게 타자 치면서 요 앞에 지금 말하는 컴퓨터 말하는 거야. 그치? 모니터에 글씨가 나타나는 동시에 나타나는 그 뛰어난 장치를 보고. 자, 누구는? 스티브 잡스. 그래, 스티브 잡스, 애플. 많이 들어봤죠? 자, 스티브 잡스는, 자, 누구한테? 워즈니악에게 뭐 했대요? 제안했다. 그지? 자, 근데 뭐를 제안한 거야? 데디아를 제안한 거지. 그지? 자, 이거 무슨 대시예요? 접속사 대. 그지? 오케이? 자, 뭐를 제안했대? 자, 데이. Start a business. 그들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제안했을까요?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을까요? 시작한다고 제안했어? 시작해야 한다고 잖아. 그치? 자, 왜 그러냐면 여기가 suggest이기 때문에 이걸 시제 일치 시켜주면 이게 started가 돼야 돼. 알겠어? 근데 여기 뭐 왔어? 동사. 원형이 왔지. 그 이유는 여기 뭐가 생략된 거냐면 should가 생략이 된 거라고. 자, should 조동사니까 조동사 다음에 뭐예요? 동사 원형. 그지? 오케이? 그래서 저기 뭐가 온 거야? started가 아니라 start가 온 거지. 알겠어? 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죠? Tom
insist that Mary go to school. 이거 기억나? 탐은 메리가 갔다고 주장하는 거야? 가야 한다고. 자, 그냥 이것만 보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앞에 거 신경 쓰지 말고. Mary go to school 맞아, 틀려? 문법적으로. 틀려, 왜? 그래, go가 돼야 되잖아. 3인칭 단수니까.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맞아. 왜?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니까. should. 해야 한다의 의미가 들어갈 때. 그지? 지금 이것도 그거라고. 자,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데 해야 한다는 이 should는 어떻게 된다고? 생략. 이해돼요? 네.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적어봐. 그래서 뒤에 슈도 빨간색으로 잘 해놓고. 자, 그다음 자, 자 인벤터가 뭐죠? 인벤트 뭐지? 인벤트 발명하다, 알겠지? 그럼 5R부터 쓰니까 인벤터는 뭐야? 발명가, 알겠지? ER이나 붙으면 사람이에요, 사람 알죠? 그래서 발명가라는 뜻이고. 자, 파트너가 뭐야? 우리 파트너, 그지? 짝, 이건 거잖아. 근데 ED 붙은 거 보니까 얘 뭐로 쓰인 거야? 동사로 쓰였지. 그럼 뭐야? 짝을 이루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아니면 파트너를 이루다, 이런 거겠죠? 자, 워즈니악은 뭐였대? 워즈니악은? 발명가였다. 적으세요. 워즈니악은 훌륭한 발명가였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가 누구와? 잡스, 스티브 잡스, 이제 사람 이름이야? 자, 근데 however 이것도 뭐예요, 이때? 그러나 자, 근데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언제 하는 거야? 먼저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적고 자, 그러나 그가 누구와 잡스와 모를 짝을 이뤘을 때 적으세요. 그러나 그가 잡스와 짝을 이뤘을 때 됐어요? 짝을 이뤘을 때 He was able to do much more. 자, 비옥급에서 much는 뭐야? 훨씬, 그지? 자, 그는 뭐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알죠? 적으세요. 그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넘겨볼까? In fact 뭐야? In fact 사실. 자, form은 뭐예요? form 동사로 form 형성하다, 알지? 만들다, create랑 똑같은 거야. 형성하다. famous 알죠? 뭐야? 유명한 디지털을 알고 era 시대, 알지?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자, 사실상 자, 두 누구는 그래
이거 2로 붙으면 복수점. 자, 두 남자들은 자, 뭐를 one of the 최상급 무슨 명사? 복수 명사. 그지? 자, 뭐를 가장 관계. 관계 중에 하나를 만들었다. 형성했다 이거죠. 어떤 시대에 더 디지털 에라 디지털 시대의 그죠? 거기도 적어놓고 디지털 시대의 자, 그래서 두 남자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멋진 가장 유명한 관계 중에 하나를 형성했다 이거네. 됐어? 자, 우두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뭐 하곤 했다 라는 뜻이 있어.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뭐랑 똑같아요? 유스터. 그래, 유스터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유스터도 하나 적어놔. 유스터도 똑같아. 이제 자, 그 다음에 come with도 수거야. come with도 혹시 알아요? 생각해내다. 그치? 생각해내다. 클레버는 뭐야? 영리한.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은 그냥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고 공학이라고 합대요. 공학. 그죠? 그 다음에 find a way. 자, 폴리시 다듬다. 패키지 포장하다. 셀은 팔다. 그지?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해볼까요? 자, 워지니악은 자, 뭐를? 공학을 내곤 했다. 그지? 떠올리곤 했다. 자, 영리한 공학 생각을 떠올리곤 했다. 적으세요. 워지니악은 발명가니까. 그지? 공학. 자, 그리고 잡스는 would find a way. 자, 뭐를 방법을 발견하곤 했다죠. 그치? 자, 근데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야?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거야. 알겠지? 됐어? 자, 그것을 뭐하고 다듬고 그것을 뭐하고 그리고 그것을 파는 방법이지. 그지? 돼요 안 돼요? 자, 요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 요 이시 가리키는 건 요거지. A clever engineering idea. 그지? 자, 요 아이디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워즈냐크는 아이디어를 낸 거고 스티브 잡스는 뭐 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그지? 다듬고 포장해서 파는 방법을 찾은 거지. 그지? 여기도 해석 적어보세요.
됐어?